오늘 서울의 기온이 30.8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7월 하순 같은 한여름 더위가 사흘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더웠죠. 더 덥다던데. 여름은 좀 힘들지. 겨울에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힘들지.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울 때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방에 있어요. 집은 좀 시원한 편이세요? 안 시원해, 옛날 집이 됐을 때. 이래도. 그래도 참고 살아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올여름 부산 날씨는 어떨까요? 사모관님, 그러면 평년과 비교했을 때 올여름 부산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6월 23일 발표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7월과 8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평년보다 낮을 확률 20%보다 높게 전망됩니다. 7월부터 덥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찾아받겠으며 8월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올 여름 날씨 작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1 폭염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노약자를 대상으로 실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게 하고 또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무더위 쉼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내와 야외 무더위 쉼터는 이렇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 군, 구, 읍면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현장으로 직접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부산 중구에 위치한 체육공원으로 가봤는데요. 이곳은 체육공원 전체가 무더위 쉼터로 수용 인원이 1,383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와요. 나 여기 자주 오거든요. 자주 오세요? 100명도 안 오는데. 부산의 많은 공원들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곳의 수용 인원은 무려 3,528명. 이곳은 수용 인원이 9,999명입니다. 공원 전체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놓은 거죠. 부산의 또 다른 쉼터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차가 다니는 큰길 옆에 있다 해서 말 그대로 도로 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무더위 쉼터라고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의자 개수대로 다섯 분을 수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에게 이 무더위 쉼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마을에 와서 좀 앉았고 그렇지. 한창 더울 때는? 한창 더울 때는 못하지. 햇볕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오죠. 덥지? 더워. 여름에는 못 앉아있어, 더워서. 홍기가 위에서 팍팍 올라오니까. 오늘이 돼도 덥더라. 어떤 거 같으세요? 모르겠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쉼터 이용 안내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여기는 금연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군데군데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누가 먹다 남은 음료. 또 저쪽에 가서 보시면 음주가 불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 캔이 있는 등 많은 사람들께서 더위를 피해서 오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담배꽁초 너무 많아요, 정말. 담배 피시고 아마 술 먹고 여기 오토바이 주차를 또 많이 해놓으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싹 여기까지.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무더위 쉼터로 가봤는데요. 이곳은 입형상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취재할 때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이 평상도 그대로고 안내판이나 표시판도 없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무런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더위 피하기 괜찮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가 피운 게 좋아? 이거 그늘 해줘야지. 남아서 내려놓으시더라고. 공을 이거 해줘야지. 그럼 자주 이용하세요? 어떠세요? 뭐 동네 사람들이 나오면 앉아서 놀고 그래. 앉아든 다 같이? 예, 예. 어머, 여기 말고 또 이렇게 좀 쉬실 수 있는데요? 음식이 근처에는 없어요? 예. 더울 때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방에 있어요. 집은 좀 시원한 편이세요? 안 시원해, 옛날 집이 됐을 때. 이래도 그래도 참고 살아요.
이번엔 부산 서구로 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더위 쉼터 중 한 곳에 왔는데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이 무더위 쉼터라는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망쉼터와 전망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용도로 지어진 건데 이게 무더위 쉼터로 행정적인 조치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매일 옵니다. 이 노인정 문 닫는 바람에. 우리 무더위 쉼터라고는 이 동네에서는 별도이 없습니다. 그 목적은 그걸 아이로 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놀이터. 관리도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주민분의 말을 따르면요. 비가 올 때 비가 계속 샌다고 하거든요. 이 무더위 쉼터가 더위만 걱정할 게 아니고 이 작은 비에도 새는 이 비까지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 이 마루판 일 나면 네. 이분이 고마워요. 이 빨간 벽돌집 있지에 네. 저 집 아저씨가 전기공사를 하시는 사람이라 네. 그분이 드릴 가지고 이런 모습 또 박아주고 하는 거라. 구청에서, 예. 구청에서 뭐, 안 해주고요? 예. 승부에도 언제 해줄지 모르고 택시 기사분들이 저 담벼락에 대놓고 차 옆에 대놓고 오줌을 두고 하는 거라. 아이고. 여기 화장실이 뭐 하나 있으면 좋고. 저희가 봤던 무더위 쉼터 바로 아래쪽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쭉 들어와 보시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도 요청하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한 자리이지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지금 더위가 왔을 때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왔는데 주소는 여기인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이번 무더위 쉼터는 주차장 아래에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와보니까 일단 시원하게 바람도 쫙 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운동기구도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시민들이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3, 3, 5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정자도 위치해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실제로 우리 주민분들께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오면 시원해. 아, 시원해요? 예. 아무래도 집보다는 시원치. 오늘 부산에 있는 무더위 쉼터를 모두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지정된 몇 군데를 가봤을 때 이 무더위 쉼터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표시판,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행정상으로 우후죽순 무더위 쉼터만 개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하겠죠.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급증할 온열 질환자 발생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는 부산 소방재난본부로 가봤습니다. 부산에서는 총 52건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서 부산 소방본부에서 출동한 것은 27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 등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부산 소방본부에서는 냉방조끼 등 9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구비한 70대의 구급차와 그리고 화재 진압과 응급처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펌뷸런스 60만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주로 한낮에 뜨거울 때 작업장이라든지 논밭 그리고 길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낮에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그늘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더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